CNC3K의 분노 오리진 버전에서 온라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리진을 실행해 놓으시고 레드툰에서 갑니다. 패치 자료실로 가주세요. 울트미트 컬렉션 런처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아무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폴더로 가셔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이제 실행 파일을 실행하셔서 설치하면 됩니다. 계속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CNC3 타입M과 K인의 번호 체크를 하시고 넥스트 하면 설치가 됩니다. 피니스를 누르면 끝납니다. 구글에서 CNC 온라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메뉴에 CNC 온라인 넷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레지스터라는 것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사용자 이름은 닉네임입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적어주세요. 비밀번호도 두 번씩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요 편지함이 있네요. 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활성화됐고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버 닉네임도 정해야 되네요. 네. 뭐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서버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타입이름하고 케인의 분노는 이제 로그인을 닉네임 하니까 레드스토 샘플을 해야겠죠. 그리고 로그인 이메일은 이거는 제너하고 제라고 레들러3를 할 경우에 이메일을 쓰는 것 같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NC 온라인 사이트에서 런처를 다운받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온라인 런처를 다운받겠습니다. 아무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끝났으면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네, 이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되었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후크라는 걸 클릭하시고 CNC3, 케인의 분노, 레드러스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오리진에서 케인의 분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클릭하세요. CNC 온라인 런처에서 케인의 분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멀티플레이에서 온라인으로 갑니다. CNC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입했던 계정과 비밀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로그인 해볼게요. 커스텀 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어가진 것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온라인 런처를 종료하시면은
네, 게임이 끝납니다.